안녕하세요, 미니건이의 건이입니다. 보시면은 저희 집 안방인데요, 되게 자꾸 이제 아침에 빛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암막커튼을 한번 설치해보려고, 요 암막커튼을 하나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셀프로 한번 달아보려고 하는데요, 달아보는 건 또 처음이라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전동 드릴과 착한 브랜드 타카타카, 여기 보시면 이제 혹시라도 찢어질까봐 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가위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박스에 비해 들은 게 없네요. 이제 암막 커튼 두 개랑 대라고 해야 되나요? 쫄대? 나사.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이거를 셀프로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니는 지금, 아, 집이 너무 더럽네. 지금 부엌에서 열심히 허브라고 씁니다. 안녕. 화이팅! 화이팅! 예쁘게 달아주세요. 네. 이 안에는 그 걸 수 있는 이런 핀! 핀도 같이 들어있네요. 요것도 있다. 커튼 깔끔하게 묶을 수 있게 이 천이랑 거리, 요렇게가 한 세트 구성으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설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뭘 갑자기야? 왜 이래? 내가 내조의 여왕이잖아. 와, 맛있다. 옆에 놓을게. 화이팅! 화이팅! 아, 됐고. 뭐해? 화이팅! 건이가 지금 고생해서 커튼을 달고 있기 때문에 건이가 커튼을 다 달고 나면 맛있는 밥을 차려줄 겁니다. 오늘의 메뉴는 토마토 카레. 드릴 소리 장난 아니야. 오, 드릴 박는 남자. 아, 무겁어. 오, 멋있어. 오, 상남자. 됐어. 아, 힘들어. 화이팅, 화이팅. 밥은 다 됐어, 여보. 배고파. 여보만 이걸 달면 밥을 먹을 수 있어. 오빠 지금 땀난다? 뭐 했다고? 쉽지 않네. 열심히 해. 일을 해야 밥을 주지. 오케이. 멋있다, 내 남편. 오케이. 여보. 어? 너무 멋있어. 알았어. 잘한다, 내 남편. 와, 못이 빨려 들어가는데요? 어쩜 이렇게 잘하시죠? 됐어. 와. 됐어. 오, 완벽해. 멋있어, 멋있어. 남편, 못하는 게 없어. 이제 누가 잘 또 해야 되죠? 이거를 또. 아, 이거 끼워야 된다. 끼워야죠, 참. 이제 심사. 이거 같이 끼우자. 그 노래가 생각나요, 이거. 콩밭에는 안 왔네. 뭔 노래지? 콩밭에는 안 왔네. 그거는 그게 아니야. 콩밭에는 오, 역시 안 왔네. 역시 여보, 못하는 게 없어. 아, 뭔가 다른 느낌이잖아. 그게 맞아, 여보. 뭐야? 여보가 다 맞아. 뭐가? 여보가 천재야. 미니 멍청이. 비꼬는 거 같은데? 아니야, 여보가 다 맞아. 우리 여보 화이팅. 따스 따스 따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인생 타가 있네. 꽂은 거야? 세 개. 밥을 너무 빨리 했나 봐, 여보. 왜? 저 밥 굳으면 어떡해? 돌솥밥.
구두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구두는 맛이 없잖아. 똑같아. 배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역시 우리 뭐야? 역시 기준이 뭐야 지금? 여보는 아주 대인배야. 밥도 해주는 대로 잘 먹고 반찬 투정도 안 하고. 주는 대로 먹어야지, 안 먹으면 힘들잖아. 그래, 주는 대로 먹어야지 그럼. 얄짤없어. 뭐 반찬 투정 하긴 해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오, 다 됐네. 대박. 멋있다, 남편. 커튼 다는 내 남편. 오! 왔어. 우와! 엄마야. 오! 와, 여보! 그치? 불을 꺼보자. 완벽해. 얼마나 빛이 안 들어오나. 오! 대박. 오, 내가 얘를. 여기서 거짓말. 와! 이렇게 비가 오네. 비가 와서 이 정도구나. 장난 아닌데, 그래도? 한번 다시 닫아봐요. 오! 오, 완전 짱이야. 아, 뜨거워. 커튼이 생겼습니다. 커튼 달았습니다, 이제. 약간 되게 한옥집에서 엄청 되게 모던한 집이 된 것 같아. 고생했어, 여보. 고마워. 맘마 먹자! 맘마! 꿍! 구독! 좋아요! 짠! 짜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말뚱당!